왔다! 왔어,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단장 8경, 4경의 속까지 사이남을 가보겠습니다. 사이남은 충북 단양 대강면 사이남 리에 있습니다. 높이가 50m, 그 아래에는 남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. 왼편에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사이남입니다. 저 아래에 보입니다.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바위 중에 어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조각 작품을 올려놓은 듯 저렇게 아름답습니다. 특히 제가 겨울에 갔는데 이 겨울에 가니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. 낙엽이 나뭇잎이 우거졌을 때는 그 속살을 다 숨기는 이렇게 바위가 자기 몰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을 내보이고 있습니다. 사이남 바로 앞에는 청년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청년암은 고려 말 나홍선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인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1710년 중창됐습니다. 사이남의 멀리서 영상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저 높이가 50m고요. 그 위에 저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소나무가 있습니다. 나중에 저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은 멀리서 영상을 잡아본 겁니다. 바로 밑에 청년암이 보이고 사이남 중간쯤에 또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. 아마 뭔가 사이남은 사찰과 관련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삶이라면은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고려 말 우탁 선생이 이쪽에 사인재간이라는 배서를 갖고 이렇게 왔었다고 합니다. 청년암에 대한 연액도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요. 아직 사인암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.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요. 여기저기 바로 여기가 청년암입니다. 나홍선사는 단장에 가면은 여러 군데 사찰을 만들었죠. 마이산에 올라가는데도 고금당이란 또 사찰도 나홍선사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안에 마이불이 보이네요. 이렇게 마이불이 있습니다. 사이남에 간 내력을 쭉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. 이 사찰을 쭉 보면서 사이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중간점에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암자가 지금 보입니다. 암자. 사인한 위에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. 지금 위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. 이 바위가 저렇게 굉장히 각이 많이 졌어요. 위에 올라와서 암자 속을 한번 쭉 쳐다본 겁니다. 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저기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네요. 사인암과 청년암 그리고 저 암자 올라가는 데 또 저런 글귀들이 있습니다. 사인암은 정말 단장 8경 중에 어떠민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누군가 하나하나 바위를 올려놓은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자연적으로 저렇게 생긴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꼭 여기는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단양 8경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 어떠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아래로는 남조천이 흐르면서 위로는 암자와 사찰이고 그 위에는 바위에 저렇게 초록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. 저 소나무 사실 바위 틈새에서 자른다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저도 저렇게 쭉 사인한 위로 올라갔어. 그 소나무가 어떻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
수백 년, 수십 년, 수천 년을 살아갈까?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구부러진 거 봐요. 나무들이 낙엽에 떨어지니까 바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남조천이 아래로 보입니다. 여름에는 더 멋있겠죠, 사실은. 겨울에 가니까 다 낙엽이 떨어지고 자기 뼈만 남았습니다. 바위도 덩굴에 다 보이고요.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. 사인은 50m 되는 바위 위로 사이로 제가 올라가서 지금 사진을 찍어본 것들입니다. 사인암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양탈경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번은 가봐야 할 장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사인암 중간쯤에 있는 암자입니다. 저것은 중간중간 누군가가 서척하면서 지나가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은 곳들입니다. 이 암자가 삼성각입니다. 삼성각. 보세요. 이 사인암에 근접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세상에 볼 곳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. 그래도 그 바쁜 와중에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은 100곳 중에 10곳을 간다 그러면은 그 10곳 중에 한 곳은 여기 단양탈경의 사인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사인암을 구경하고 내려오면은 남조천을 따라서 쭉 공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원입니다. 나무도 많이 있고 조성을 해놨고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위나 돌로 해서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역동선생이 지은 사인암까지 단양탈경을 진 채 구경하였습니다. 단양탈경 중에 구경 못한 곳은 이제 없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